오늘 이를 놓고 역시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화문에서 3주 연속 집회를 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은 북한의 행동도 유감이지만 야당도 국회로 돌아오라고 맞받았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어제와 그제 전국을 돌며 장외 집회를 열었던 자유한국당. 오늘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 번째 주말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제 타호! 국제 타호! 헌법 수호! 헌법 수호! 어제 광주에서 곤욕을 치렀던 황교안 대표는 특정 단체 회원들의 거친 항의였다고 주장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들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 평화를 일으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 언제 옵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황 대표는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독재의 대한민국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를 마친 뒤 한국당은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도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하고 신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요구하면서 한국당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국당이 장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장외에서 날치기, 좌파 독재 타도를 앵무새처럼 외치는 것은 자기 만족은 될지언정. 한국당 집회가 끝난 뒤 저녁 6시부터는 역시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주최로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국토대장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장외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정상화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